대한민국 남자 스타라면 특별히 겪어야 하는 숙명이 있죠. 네, 요즘 군복무라는 숙명을 마친 한류 스타들이 복귀한다는 네.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날인 만큼 신경 좀 썼지. 어떤 게 좋을지 골라줘. 이민호 씨가 지난달 25일 드디어 소집 해제됐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뭐 별다른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여 팬이 전 세계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2년여 공백에도 인기가 여전한데요. 그 중국에서 가장 큰 SNS 웨이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한류 스타가 이민호 씨인데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800만 명. 와, 대박이다. 우리 국민의 반이야. 역시 대한민국의 반이 국민의 반? 이민호의 SNS를 팔로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민호 씨가 나온다는 소식만으로 정말 농담 아니고 중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렇게 출퇴근할 때 아무래도 팬들이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지각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하면서 뛰어갔을 것 같은 느낌. 보는 눈이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보통 우리 아이돌이 이제 사는 집이나 그런 건물들 보면은 낙서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살기 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호 씨 팬들 깔끔합니다. 오히려 팬들이 이 복지관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오. 그 팬들이 이민호 씨가 근무하는 복지관에다가 기부를 한 건데요. 아이고. 그 이제 어르신들이 보행이 좀 불편하시면 그 보행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일본 팬 사이트에서 보행 보조차 50대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우와. 근데 제작자분들이 이민호 씨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지금 복귀작이 벌써 확정이 됐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드라마도 무려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그 안에서 역할도 황제 역할. 아, 어울려요. 황제 네. 어울린다 어울려. 이민호 씨가 황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넷이 제가 있습니다. 넷이. 캐스팅? 아니요. 아, 깜짝이야. 아니, 김은숙 작가님 보시면. 아, 영상 편지인가요? 특히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요. 김은숙 작가가 이번에 캐스팅하면서요. 본인의 불문율을 깼습니다. 오. 김은숙 작가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김은숙 작가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번 쓴 배우 두 번 안 씁니다. 아, 맞아요. 상속자들. 공유, 현빈, 송중기, 차승원 그 누구도 두 번 쓴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주인공을 두 번 쓴 배우가 이민호 그만큼 영향력을 알 수 있고요. 일단 7일에 전역한 또 다른 한류 스타가 있다면서요? 슈퍼주니어 규현 씨인데요. 7일에 소집 폐쇄를 하자마자 맞아? 출연 제의가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소집 폐쇄 단 하루 만에 예능 프로그램 무려 3개의 프로그램에 고정됐다고요. 저희 팀장님 날카로우시니까 하나 궁금한 게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규현 씨가 어쨌든 라디오 스타에서 예능감을 드러냈는데 네. 입대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복귀로 가장 편안하고 자기 자리였으니까 원래 네. 근데 그걸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규현 씨가 저는 선택을 잘했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규현 씨가 다시 돌아와서 전만큼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본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약간 뭐 전보다 덜 재밌어도 그거는 프로그램 탓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케미가 뭐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라디오스타 그 멤버 그대로 다시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조금 전보다 재미없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규현 씨 책임이 되는 거니까 예능에 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능은 정말 아주 전쟁터 같은 곳인데 거기서 아주 나를 잘 세우는 감을 좀 찾은 다음에 다시 뭐 나중에라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이번 선택은 규현 씨가 스스로 굉장히 좀 잘했다고 봅니다. 야 정말 네네. 올해 들어서 처음 네네. 긍정적인 평가를 부정적인 선택 잘했다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시면 되니까 좌충수다 네. 아, 두고 보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사실 뭐 같은 예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은 다 규현 씨를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의 제안을 뭐 죄송합니다. 고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위치인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규현 씨가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예능계에 얼마나 블루칩인지를 증명하는 네, 그런 사건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규현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예능감도 좋고 진행도 잘하시고 해서 뭐 제작자분들이 또 그만큼 발 빠르게 이렇게 데려가려고 움직이신 것 같은데 원래 본업은 가수잖아요. 슈퍼주니어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규현 씨의 복귀로 슈퍼주니어 모든 멤버들이 이제 군복무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체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멤버들도 공식 석상에서 슈퍼주니어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예요. 때문에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슈퍼주니어 완전체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멤버가 많아지면서 생긴 건데요. 슈퍼주니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제 기억으로 13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슈퍼주니어의 복귀는요, 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중국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한류가 식었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만에서 슈퍼주니어가 1년이 몇 주죠? 52주. 52주죠. 1년 내내. 1년 넘게? 와. 대만에서 1년 내내 대만 차트 1위가 슈퍼주니어였대요. 예전에 그 소리소리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팀이 복귀한다는 건요. 국내보다 해외 팬들이 더 들떠 있거든요. 그래서 한류를 다시 재점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품은 핫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지창욱 씨입니다. 네, 지난달 27일이죠. 2년여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만기 전역한 한류 스타 지창욱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아마도 풍문쇼에서 최초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가운 지창욱 씨 풍문쇼에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풍문 핫 인터뷰의 주인공 배우 지창욱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전히 잘생기셨어요. 네. 먼저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역하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3주가 지났는지도 모르게 네. 너무 정신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3주 동안 스케줄이 매일매일 있으셨다고 네, 거의 매일 무슨 뭐 화보 촬영도 갔다 왔고요 네. 예능 촬영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팬미팅 때문에 팬미팅 준비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도 만났고요 네. 네, 너무 바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축하합니다. 경장 지창욱은 천.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풍문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녁 신고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오늘은 떨지 않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승진, 신고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도 꽤 많이 긴장을 하신 듯한 모습이에요. 예전에 인터뷰로 뵀을 때보다.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나아진 거예요? 네, 그때보다 이제 조금씩 네네. 조금씩 지금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네. 아, 이제 연예인 지창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네. 봐도 되겠죠? 네, 뭔가 이제 내일에 좀 익숙해져가는 것 같아요. 네. 저녁 후에 혹시 내 인기가 나의 팬들이 떠나가진 않을까 좀 걱정은 안 되셨나요? 걱정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많이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어째서 지금 저렇게 팬들이 많은데? 근데 또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그 떠났던 많은 분들과 저를 몰라주셨던 네. 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저를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에서도 굉장히 열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뮤지컬도 하시고 네. 뭐 굉장히 홍보 영상도 찍으시고 네. 네. 그냥 일반 병사로 네. 포병으로서 훈련도 받다가 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생기면 또 불러주시고 평창올림픽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홍보 영상을 찍어줄 수 있냐라는 제안에 네. 흔쾌히 제가 그러면 부대원들과 함께 찍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일주일 남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우리 육군이 함께하겠습니다. 복무가 끝나면 바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생각을 안에서도 하신 거세요? 좀 그런 갈증들이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과연 진짜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불안함이 들다가 네.
이제 전역하기 전부터는 뭔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파이팅. 생각이 네. 지금 한창 꿈과 희망이 많을 때입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를 많이 기다려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너무 감사해요. 어느 정도의 공백기를 지나서 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작품으로 이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